여자를 뒀어도 당한 대로 돌 수밖에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재혼이라고 볼 수가 없고. 네. 네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2021년도. 네. 재혼을 기대해봐도 되는 띠. 신축년에, 그래. 아, 재혼이다. 임자생들, 그러면 50자. 50자. 재혼수가 많이 끼어있을 거야. 이거는 남녀 모두 공통된 거. 그렇죠. 그리고 또 소띠들. 소띠들도 많이. 재혼할 운차가 많이 끼어 있고, 재혼한 띠를 또 봤을 때, 그러면 토끼띠라고도 볼 수 있어요. 또 하나 찍고 싶다. 네. 닭띠. 찍고 싶다. 그래서, 토끼띠나 닭띠를 갖다가 재혼할 확률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, 지금 나중에 띠를 갖다가 불렀던 띠는 너무 고집이 세. 재혼을 내더라도 내 성격을, 성품을 죽이지를 못하면 다시 무너질 수가 있어. 성질 좀 죽여야 되겠네. 그렇죠. 네. 그래야만이 괜찮아. 그러니 내가 이 띠 중에 뭐 쥐띠나 얘기를 할 때 소띠나 토끼띠나 닭띠를 봤을 때 네. 재혼운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대부분 30대도 재혼을 해야 되고 40대도 재혼을 해야 되고 50대도 재혼을 해야지만 대부분 50대 분들이 재혼을 더 하고 싶은 게 더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재력가들이 내 자리를 갖다 차지하면서 지고 있으면서도 이제는 가정의 안정적인 그렇다 삶을 네. 살고 싶으니까 50대 성향을 많이 낄게요. 그래서 50대 들어선 분들 괜찮으니까 내년에 신축년에는 좋은 거를 많이 발휘하면서 좋은 사랑을 싹 트길 바라면서 내 성품들을 조금만 누르시면서 남의 꼬임에만 넘어가지 않고 하나를 보더라도 신중하게 정확히 판단하면서 보시면 재혼을 갖다가 사랑으로다가 싹을 많이 틀 거예요. 그러니 꼭 빛을 보시고 행복하세요. 네, 정말 행복하세요. 네. 네. 좋은 말씀을 또 감사드리고요. 네.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네. 재혼하신 분들이 이래도 나는 이제 결혼하고 싶지 않다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많아요. 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. 예. 근데 그거는 사주 팔자에 여자나 남자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그거는 그거를 갖다 꼭 물어보실 때는 생년월시가 꼭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주 팔자가 여자가 없는데 여자를 뒀어도 당한 대로 돌 수밖에 없는 사주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재혼이라고 볼 수가 없고 네. 사주가 여자가 없는 사람이 있고 사주가 남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재혼을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. 그 반면에 그럼 더 자세한 거는 선생님께 직접 문의하면 그렇죠. 네, 좋은 결과를 네. 받을 수 있겠죠. 그럼요. 네,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, 네, 좋아요, 뿡뿡 눌러주세요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